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작한 뒤 투약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연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마약 유통을 확산시키고 스스로도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며 징역 4년과 함께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18g을 제조해 판매하고 1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